I have the latest. Hi, I'm Lily. For you, Nick. Hello.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약속이 없어서 그냥 카메라 한번 켜봤어요.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백수가 금요일에 약속이 없으면 뭘 하나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팅을 뒤에 하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뒤에 정리가 안 돼 있죠? 아, 얘는 원래도 있었나? 일단은 지금 시간이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요새 뉴질랜드 라디오 앱이 있어서 그걸로 라디오를 듣고 다녀요. 그래서 집에서는 원래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지내는데 요새는 그게 음악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뉴질랜드 라디오 를 틀어놓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영상 찍어내니까 원래 꺼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켜져 있는 김에 앱 보여드리자면 꺼졌어. 이거거든요. 초점 언제 잡히지? 보면 R&Z라고 나와있죠? 이걸 듣는데 지금 끄겠습니다. 아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그 만났잖아요. 뉴질랜드 라디오인데 막 우리나라 말이 들리고 한반도에서 뭐 막 김정은 문재인 이러면서 무슨 비핵화를 선언했고 종전 선언을 할 예정이고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이 뭐 나오는데 되게 신기해요. 막 한국 보도 자료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그걸 영어로 실시간으로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하여튼 이제 끄겠습니다. 아 앱은 방금 그거는 앱을 켜놨을 때 모습이고 그 앱은 이거예요. 요거. 요겁니다. 그냥 앱스토어에 RNZ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시간이 9시 12분인데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먹지? 그냥 오늘은 맥디를 먹을까요 말까요? 아 근데 맥디를 안 좋은 게 제가 자주 먹는데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조금 입이 짧다고 하죠. 먹다 말다 하는데. 근데 맥딜이 얼마 이상이었지? 막 만 원 이상 시켜야 배달이 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예상 배달 시간은 30분에서 45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 경험상 이 시간이면 20분 안에 돕니다. 아 근데 만 원 이상 시키면 제가 다 못 먹어요. 어떡하지? 햇반을 먹을까 그냥? 내가 아까도 먹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약간 버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제가 어제 부로 결심을 했거든요. 어제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식습관이 조금 안 좋대요. 짠 것 좀 많이 먹고 등등. 그래서 이제 같은 버거를 먹더라도 몸에 건강한 걸 먹어볼까요? 오. 시그니처 버거 중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켜도 감자튀김을 다 항상 못 먹었기 때문에 단품으로 먼저 시키고 장바구니 추가하고 음료수를 전에 먹어봤는데 칠러 되게 맛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딸기 바나나 칠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1,200원이 됐어요. 아 근데 그 이 프로모션 코드라는 게 뭐죠? 한 번도 뭐 프로모션을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카드 결제 할 거고. 네, 주문 완료됐습니다. 지금 9시 17분인데 배달 예상 시간이 9시 50분에서 10시 5분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 전에 올지, 이 정말 이 배달 예상 시간 사이 올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일단은 너무 뒤가 정리가 그래도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제 보조 배터리예요. 샤오미 건데.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원래 배달을 시켰을 때 이게 비닐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잘랐는데 이게 같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는 종합 비타민 센트룸 포 웨멘. 이거 효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제 영어 학원 그룹 수업 갔을 때 들었던 수업 자료예요. 이건 이어폰. 이거는 제 가방인데 얼마 전에 샀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끈이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거 뭐지? 멋인가? 저 이게 줄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물론 여기 구멍이 제일 마지막 밑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까지 이거를 빼서 여기에 채우면 뭐 이 정도 줄어들겠죠? 근데 그래도 얘가 이만큼 이만큼 줄어든다 쳐도 그래도 얘가 이만큼 남아요. 이 고정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도 이게 덜렁덜렁 걸어가지고 막 이어폰 같은 거 듣고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고 있다가 가방 이렇게 메고 뭐 핸드폰 봐야 되면은 이렇게 딱 들어서 봐야 되는데 아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리적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걸려있어요. 너무 귀찮아. 여튼 갑자기 가방 리뷰를. 아 신났어. 아 여기는 제 영상 장비? 장비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그냥 그 고릴라팟이나 뭐 조명 같은 거 담겨있는 그냥 박스고 뒤에 조명은 좀 괜찮죠? 되게 특이한 형식인데 떨어졌어. 이왕 뺀 김에 다 이렇게 원래 조명이 이 줄 따로 그리고 이 볼 따로 있는 형태인데 이 LED에다가 얘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빛이 공에서 나는 것 같죠? 짠!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쁜 게 왜냐면 이게 공이 약간 보이세요? 좀 약간 무슨 털뭉치처럼 돼 있어요. 아니야 여기를 잡아. 이렇게 넣고 다시 세팅해야 돼. 꼬였어요. 이렇게 놔둬도 약간 뭐 있는 것 같죠? 오 뭐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